이박사 댄스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효연입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네, 자 오늘 코너는 바로 박선영의 댄포필라. 선생님, 댄포필라가 무슨 뜻이죠? 댄스 스포츠와 네. 필라테스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들으니까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몸을 뭔가 이렇게 풀어주거나 편안하게 해주거나 하는 그 느낌이 팍 오네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필라테스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재활 운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가 댄스 스포츠를 하면서 무언가 몸에 결렸던 부분, 스트레칭이 조금 덜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 교정해서 조금 더 댄스 스포츠가 쉬워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맞아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남성은 이렇게 홀드를 내내, 여성은 또 이렇게 홀드를 내내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막 뒤로 넘겨야 되는 동작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 운동 저번 시간에 해주신 것처럼 반대 운동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첫 시간 거 한번 해주시고 복습. 네, 한번 복습해볼까요? 네네네네. 일단 네. 옆모습 봤을 때 깍지를 끼신 손으로 목의 라인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목의 척추 부분 뒷라인. 그 다음에 어깨 가까이 있는 견갑골 부분 붙어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스트레칭 할 거예요. 손과 등과 최대한 멀어지게. 그 다음 흉부 부분에서 다시 주먹 쥐시고 최대한 손과 흉부 부분이 멀어질 수 있게. 마지막 배꼽 부분에서 쭉. 아 정말 진짜 할 때마다 시원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왜 집에서 가정주부님들은 빨래하거나 설거지할 때 계속 이제 가사노동 때문에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허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목 뭐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스트레칭을 안 하시더라도 배꼽 부분에서 리커버 시켜주는 운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네 군데로 나눈 이유가 정말 내가 지금 어디를 스트레치하고 있는지 집중하라는 맞아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손이 쥐고 있는 이 부분과 맞닿아져 있는 이 부분에서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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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 번도 힘을 끊지 않고 계속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 이 느낌이 맞아요? 이렇게 잡으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나를 쭉 당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멀리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고 앞에서 한 명이 잡아주고 뒤에서 한 명이 잡아주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이런 걸 느끼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느끼라는 거죠? 네. 또 한 명이 이렇게. 네.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엄청 시원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맞아.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만 인지를 하신다면 그게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두 번째 시간 맛보기로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저번 시간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롤 다운 리커버 운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이름이 롤 다운 리커버 운동. 잠시 후에 만나요. 일단 우리가 롤 다운을 임할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형식이냐면요. 고개를 떨기고 롤 다운으로 내려가지만 이 엉덩이 있는 부분을 뒤로 빼서 이렇게. 유연성, 각도를 만들어서 손을 짚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오늘 하실 거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목선부터 발목, 아킬레스건까지 다 후면이 늘어나는 롤 다운 리커버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아, 꿀팁이네요.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발을 거울에 붙이시고, 거울이 없으신 분들은 벽에 기대시면 좋아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만 살짝 앞으로 나와주세요. 발은 골반 넓이 벌려주시고, 우리 척추 내등분 운동했던 거 있어요. 그거를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고개만, 그 다음에 어깨 부분, 그 다음에 흉부 부분, 그 다음에 배꼽 부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던 거예요. 네. 이때 자연스럽게 팔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엉덩이가 뒤에 빠지지 않는 선에서 머리는 계속 다리 사이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실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다시 엉덩이부터 배꼽, 흉부, 어깨라인, 고개가 제일 마지막에. 이거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올라올 때도 쉽지 않네요. 올라올 때도 쉽지 않아요. 주의하실 점이 배에, 올라오실 때 배에 힘을 풀어버리면 올라오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래서 숙이고 있지만 배에 약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우리가 원래 댄스 할 때도 배에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를 항상 모든 운동할 때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거 옆모습을 볼 때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뒤로 엉덩이를 뺄게요. 선생님은 네. 그 뒤에 벽이 있는 것처럼 한번 해줘보세요. 네. 자,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 고개부터. 이제 올라오실게요. 네, 제가 일부러 틀린 동작을 했거든요. 내려갈 때 이게 잘못하면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거나, 그다음에 올라올 때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최대한 이 뒤에 등 근육이랑 스트레치를 해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제가 상체를 이렇게 먼저 올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네, 운동 효과가 반으로 떨어져요.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픈 동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 리커버 운동을 하실 때는 네. 힐을 신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일반 댄스와는 티칭화만 해도 3cm의 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3cm라도 뭔가 뒤가 들려 있으면 이미 우리의 밸런스는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네네. 훨씬 내려가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휴즈를 꼭 벗고 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사실은 이 동작을 거의 뭐 그냥 쭉 스트레치 하세요 이렇게만 했었지, 이 뒷부분에 뒤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 신경 써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우리 스탠다드 댄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동작인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맞나 보세요, 선생님. 앞쪽으로 그대로 그 동작을 했더니 발체중이 볼체중으로 약간 유지된 상태를 집중하면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아, 그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맞게 했네요. 저도 처음에 이 롤다운 동작을 배웠을 네네. 때 체중을 앞으로 실는 느낌이 맞나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롤다운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 저도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발, 볼에 체중이 실린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스탠다드 운동하시는 분, 남성 또는 여성에게 모두 도움되는 동작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동작했던 게 롤다운 리커버 운동입니다. 이름 한번 외워보죠. 롤다운 리커버 운동.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